네, 오늘 잘 지내셨습니까? 예.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지사님과 또 도교육감님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없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어떻게 실상이 되어 눈앞에 나타나는지 알 길은 없지만 구체적으로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 눈앞에 실상이 나타나는지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가는 삶이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건 주님 손에 맡겨 있지만, 그저 가다 보니까 뭐가 생겼더라, 뭐 별로 기쁠 게 없을 거예요. 믿음 안에서 바라보시고 그것이 눈앞에서 실상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우리 모두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봤다 저기 봤다 그러면 중간밖에 없어요. 짧은 한 평생인데, 중요한 것은 진짜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한 방향만 보시고, 그 방향만 보면서 나가다 보면은, 그래도 한 걸음은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볼 때에, 그것이 어느 날 눈앞에 실상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분을 믿으시고, 지금은 없지만, 마음껏 바라보시고, 그것이 실상이 되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최고의 치유를 위한 능력, 그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좀 싹이 트면 좋겠죠? 과연 그 중요한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오늘은 치유를 위한 믿음이 생성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과연 약을 가지고도 불가능하고 수술을 가지고도 불가능한 그 질병들을 치유해 줄수 있는 그 믿음은 내 마음속에서도 싹이 트면 좋겠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은 그 믿음이 싹이 트고 생성이 될수 있을까? 우리를 만드신 분께서 가르쳐 주신 비결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최고의 치유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사람이 그래요. 저쪽 중간 자리에 항상 앉던 분인데, 이분은 365일 중에서 364일은 술에 취해서 살던 분이에요. 그렇게 살다 보니 암이 생겼습니다. 암이 생겨서 뭐 이것저것 다 해보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를 오게 됐는데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뭐 먹어서 치료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에요. 말기입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런 정도 심한 질병은 무엇으로밖에 치료가 안 되겠어요? 믿음으로밖에 치료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분 마음속에 자기도 그런 믿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나도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믿고 싶어요, 자기도. 그런데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저 자리에 앉아서 1년을 지냈습니다. 1년을 지냈는데 참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제가 하루는 이제 믿음으로 질병이 치료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들것에 싣고 와서 치료된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만나면 치료될 것이다 라고 떼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문 앞에 서 있는데 용신할 틈도 없는 거예요. 그만하면 웬만하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 좋은 친구들이 그까지 방해물 정도 가지고 포기할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줄을 매가지고 딱 내려줬더니 예수님께서 딱 치료해 주시는 기적의 이야기를 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면서 자기도 그 수많은 방해물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이 기적을 좀 체험해야 되겠다 하고 아멘 그러는데 이분이 딱 말씀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좀 생겼을라나 하고 이제 들어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뭐가 말이 안 되느냐 그랬더니 이건 새치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줄 서 있는데 왜 새치기를 하느냐. 이건 법을 지키지 않은 거다. 하나님도 웃긴다. 어떻게 새치기 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느냐. 거기서 기다리면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치료를 해줘야지.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떤 말을 전해도 이렇게 비비비 꽈 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한테 말씀 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하여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럴지라도 1년 동안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더니 드디어 어느 날 믿음이 여기 씨앗으로 뿌려졌고 싹이 났고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부인도 침례를 받았고 몇 주 전에 어머니 모시고 여기 와서 또 한 주일 있다 갔어요. 정말 정말 여기에서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죽어도 믿어질 것 같지 않은데 어느 순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믿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말씀을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믿음이 싹이 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능력이 되는 이 믿음을 이 속에서 싹이 트게 하기를 원하시면은 자꾸 말씀을 들어야만 됩니다.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의학자들도 질병 치료를 위해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을 논문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모어만 2002년도에 의미와 약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출혈성 궤양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위궤양이 심하면 속이 쓰리고 아픈데 출혈까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두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물주사를 딱 놓으면서 물주사는
출혈성 궤양 환자에게 물리적으로, 양리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게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딱 주사를 놓으면서 이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말을. 야, 너 이제 이 주사 맞으면 나을 거야 하고 말을 했어. 그랬더니 환자가 말을 듣고 뭐가 생길 수가 있어요? 예, 네, 다는 아니겠지만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은 아이고 이제 내 고통 다 끝났네 하고 믿음이 생겼어요.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은 물주사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출혈성 궤양이 치료된다, 낫는다 라는 믿음이 생겼는데 그 믿음은 들었기 때문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0% 정도가 이제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 치료를 받은 사람의 70% 정도가 나았고 또 이쪽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물주사를 놨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쿡 찔렀어.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기가 어렵겠죠. 그래도 25%가 나섰다는 거예요. 이 25%는 왜 나섰을까요? 예, 네, 뭐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뭐 하여튼 주사를 맞았으니까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냥 자기 혼자 만들어낸 믿음일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 의학적으로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치료의 능력이 되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치료를 위한 말씀들을 듣고 또 들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백투에덴도 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안 듣고 디톡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안 듣고 그냥 효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요 효소는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지금 어지럽고 메스껍고 머리가 아픈 그 증상은 뭘 의미하는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사람하고 치료 효과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하늘과 땅만큼 틀립니다. 디톡스를 했더니 한 3일째 되는데 속이 막 그냥 메스껍고 막 토하기도 하고 죽겠어. 그래서 그런 반응이 나타나면서 아이고 이거 사람 잡는 거구나. 그리고 그날 막 욕하면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안 듣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매일같이 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딱 있을 때 아, 이 디톡스는 간해독 1단계와 간해독 2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간해독 1단계는 기름기에 쩔어 있는 이 독소가 여기저기 조직에 붙어 있고 그로 인해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인데 간해독 1단계는 그 여러 가지 효소와 항산화제들이 이 기름기를 쫙 풀어주면서 그 기름보따리 속에 있는 독소를 끄집어내주어서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로 만드는 것이 간해독 1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몸 밖으로 버려주는 간해독 2단계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그 어중간한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찌들어 붙어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왔지만 아직 나갈 시간이 없어서 혈관을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시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위 벽에서 떨어져 나온 이 독소들이 아직 나가지도 못하고 위장에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이게 막 그냥 메스껍고 너무 많이 나온 사람은 토하기도 하고 이 독소가 피를 타고 뇌세포 쪽으로 돌다 보면은 디톡스 안 할 때보다도 머리가 더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응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일수록 조금만 더 참고 간에도 2단계까지 딱 맞추면은 이 반응 없는 사람보다도 더 놀라운 치유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가장 많이 치료되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 말씀을 딱 들었더니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
여기는 아픈데도 얼굴은 웃어. 야, 내가 제일 치료가 잘 되는 사람이랜다. 하면서 끝까지 이 디톡스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날 그 독소가 다 나간 다음에 머리도 다 대청봉 하늘처럼 맑고, 그 평생 쓰리던 위장도 깨끗하게 잔잔해지는 것을 보면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베네디티 박사가 1996년도에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페인이라고 하는 저널에 발표를 했어요. 이 팔에 통증이 있는 환자들에게 소금물을 줬습니다. 소금물을 주면서 아무 말 없이 소금물을 이렇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통증이 100% 느껴졌어요. 하나도 좋아지는 게 없습니다. 소금물 먹었다고 뭐 통증이 없어질 리 있겠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룹에게는 이거 기가 막힌 진통제다 하고 줬더니 통증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 치료해 준 것인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이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긴 것이다 라는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는데 그 기적들도 일정한 법칙 하에 나타납니다. 모든 기적은 믿음에 의해서 나타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있는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없지만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자기가 바라본 것이 어느 날 실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다? 말씀을 들으면서 생길 수 있다.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 몇 가지만 예로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해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죠. 누구의 믿음에 의해서 갈라졌습니까? 모세의 믿음에 의해서 갈라졌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홍해 바다를 향해서 쫙 내밀었더니 어떻게 됐다?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요 손가락만 바라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 지팡이에 무슨 능력이 있나? 손을 쫙 펼친 그 손에 무슨 능력이 있나? 진짜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35년 전에 이 홍해 바다를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 홍해 바다 기적이 생각이 나서 저도 모세처럼 홍해 바다 앞에 딱 서봤어요. 그리고 모세처럼 손을 쫙 내밀면서 갈라져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아, 꿈쩍도 안 하네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갈라질 걸 믿습니다 하면서 손을 또 내밀었어요.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저를 무시합니까? 예. 왜 모세가 믿고 손을 내밀었을 때는 갈라졌고 내가 믿고 손을 내밀면 안 갈라졌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가진 믿음은 그냥 저 혼자 만든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는 홍해 바다가 갈라질 정도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서 생긴 믿음이냐?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는데, 나 혼자 내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만든 그 믿음하고는 급이 다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었을 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거 갈라주실 것이다. 그거 뭐 믿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갈라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걸 믿고 손을 내밀었을 때 이 모세의 믿음에 의해서 갈라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기적을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시고 나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을 찾으셔서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메고 갔더니 이 요단 강물이 딱 갈라서졌다고 그랬어요. 법궤, 법궤. 어쩌면은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법궤를 앞세워서 가면은 설마 뭐 하나님이 법궤까지 떠내려가게 하시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손해볼까봐 갈라주시는 그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법궤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책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차 위에다 앞에다 딱 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 성경책이 도와줍니까? 그 속에 있는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성경책이 무슨 부적책도 아니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요단강이 갈라졌을까?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니까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강이 이게 딱 멈춰 설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은 것뿐입니다. 내 혼자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의 큰 기적들은 똑같은 법칙 하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에 보면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더니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대부분 일곱 바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옵니다. 틀렸어요. 몇 번 돌았을까요? 13바퀴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며칠 돌았어요? 6일 동안 돌았고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날은 몇 번 돌았어요? 일곱 번. 그러니까 몇 바퀴 돌았습니까? 13바퀴. 아, 여섯 바퀴 돌아서 나는 응답이 없었구나. 이제 13바퀴 돌면은 다 무너집니까, 뭐고? 제가 아는 분도, 아, 하나님 여기에다 성전을 지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한 바퀴씩 돌면서 기도를 합니다. 무너졌을까요? 안 무너졌을까요? 13바퀴가 아니라 130바퀴도 더 돌았는데 안 무너지더라고요. 왜 안 무너졌어요? 자기 혼자 만들어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왜 무너졌느냐?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 7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며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뿐이에요. 믿고 그대로 실천을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은 참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무슨 뭐 이솝 우화처럼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런 기적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노래를 불렀더니 저쪽 끝에 있는 컵이 쨍그랑하고 깨지는 것 TV 같은 데서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사람 소리가 커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이 가수의 이 노래 주파수하고 이 컵의 주파수가 같으면 공명효과가 나타나면서 점점점 이 진폭이 커지다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유리컵이 딱 깨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열세 바퀴를 돌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와 하고 소리를 지를 때에 그 파장과 여리고 성의 파장이 같다고 하면은 공명효과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기적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하고 즉 자기가 혼자 만들어낸 자가발전의 믿음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믿는 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믿음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잘 보면 보여요. 99%가 똑같지만 하늘과 땅만큼 틀려요. 제가 공릉동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때 고려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간 6종암이 걸렸어요. 간 암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암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 겉으로 볼 땐 멀쩡합니다. 그리고 피곤한 것도 없어요. 건강한 사람하고 상태가 똑같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당신은 보기 드문 간 6종 암인데 3개월밖에 못 산다. 저도 안 믿어져. 한 25년 전 일인데. 아니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밥 다 먹고 다 걸어다니고 통증도 없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6개월 있다 3개월 있다 죽는다고 그럴까. 그런데 병원에서는 3개월 정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그랬더니 이분도 이제 병원에서는 이것저것 다 해도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까 아 믿음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다. 거기까지는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끝나고 에덴병원으로 같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 이분이 믿음이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치료가 될 믿음이 아니에요. 그 부인이 따라왔습니다. 그 부인도 무용과 교수예요. 이분은 전국에서 이 논문을 쓴 것이 1등입니다. 그때 막 성과제로 바뀌면서 통계가 다 발표가 됐어요. 근데 전국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서 논문을 발표한 숫자가 제일 많은 사람으로 챔피언으로 막 매스컴에 나오는 분이에요. 그런데 성격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 부인이 병원까지 따라와서 3개월밖에 못 산다니까 자기도 휴직계 내고 같이 병원에서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인이 남편을 참 많이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필요 없대. 가래. 나 혼자 있겠대. 그러니까 막 울면서 같이 있겠다. 한 시간을 싸우면서 결국은 쫓아내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막 울면서 저 인간이 얼마나 못된 인간인 줄 아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 둘이 아들을 하나 낳는데 이제 아들을 호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럼 보통은 얘를 보낼까 말까 부부간에 의논하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누구하고 또 누구 말을 들어봐야 돼요? 너 갈래 안 갈래? 이러면서 하여튼 결정을 하잖아요. 아들한테 한마디도 안 물어본대요. 부인한테도 한마디도 상의 안 한대. 그리고 자기가 다 해가지고 이제 유학 서류 만들어가지고 저녁에 딱 내놓으면서 너 내일 유학 가. 너 내일 유학 가 그랬다는 거예요. 비행기표까지 다 해놓고. 그러니 이 고등학생 아들이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막 울고 불고 막 가더라도 친구들한테 인사할 시간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 엄마 붙잡고 엄마 제발 좀 막아줘. 엄마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모든 게 이런 식이래요. 자기가 막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이 인간이 예뻐서 자기가 여기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못된 인간인데 그래도 죽기 직전에는 뭐 좀 회개하지 않을까? 다른 때는 안 돼도 숨 넘어갈 때 되면 그래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요 말 한마디 인간인데 하지 않을까? 그 얘기 들으려고 지금 옆에 있으려고 그러는데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분이. 산책하면서 난 할 수 있다. 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고 모든 것 1등을 해야 돼. 자기가 만든 믿음이에요.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전혀 작동을 하지 않아요. 1개월 있다 집에 갔고 2개월 있다가 제가 운전하면서 라디오 방송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아나운서가 그분이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뭐 3,000편씩 뭐 논문을 발표했으면 뭐 그게 뭡니까? 뭐 하면서 조금 조롱하는 듯한 멘트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만든 믿음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싹이 틀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도 치료될 수 있다고 내 혼자 믿지 마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생긴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5분이면 읽습니다. 요엘서를 읽어보면 구약성경에 기록된 책이지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직전에 있을 예언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날 여호와께서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그날 직전에 있을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아 정말 얼마나 엄청난 재앙들이 예언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1장에서 그렇게 쭉 배경을 이야기하다가 2장에 들어가면서 다 두려워 떤다고 했는데 여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재앙들로 인해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여기 기뻐하고 즐거워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인가? 누구이길래 그 많은 재앙들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하고 살펴보니까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성경에서 비는 뭘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해요. 씨앗이 싹이 틀려면은 보슬보슬보슬 이른 비를 적당히 받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자라서 마지막 열매 맺힐 때에 완숙할 수 있도록 풍성한 늦은 비가 내려야 돼요. 우리는 이게 익숙지 않지만은 성경이 기록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금방 알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싹이 틀려면은 이른 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 날 완숙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열매 맺기를 원하면은 큰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들은 그 재앙의 시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영어 성경은 스피릿, 내 성령으로 해석인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적이 어떤 분야에서 나타날진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이왕 믿으려면 이 땅에서 기적도 좀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면 얼마나 좋을까. 마지막 시대에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그 성령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적이 베풀어지겠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것은 어떤 분야에서 나타나는 이적일까? 그걸 또 내 맘대로 해석을 하면은 내가 해석했고 내가 만든 믿음이니까 기적이 또 없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늦은 비는 이른 비와 같은 모양으로 내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른 비는 개인적인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있고 역사적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믿음이 처음 싹 트고 자랄 때 주어지는 그 이른 비 성령이 있고 마지막 때의 그 신앙을 완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어주는 큰 늦은 비 성령이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기독교회가 초창기에 싹이 트고 자라던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했었던 이른 비 성령이 있고 마지막 재림하시면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추수하기 직전에 내릴 늦은 비 성령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시대 늦은 비 성령이 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어떤 분야에서 나타나는 기적일까? 늦은 비는 이른 비와 같은 모양으로 내린다고 그랬으니까 이미 역사적으로 지난 이른 비 성령이 내릴 때에 어떤 분야에서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면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에도 어떤 분야에서 기적이 일어나는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초대 기독교회를 싹트게 하던 시절에 내린 이른 비 성령의 사건들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보니까 그 당시 기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기적이 아니고는 하루에 3천명 4천명씩 회개하는 사건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른 비 성령이 내렸을 때에 아무것도 배움이 없었던 그 어부들이 도대체 어떤 분야에서 기적을 체험했을까 하고 보니 어떤 분야에서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베드로가 내게 금과 은 가진 것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는 명령과 함께 앉은뱅이가 어떻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고
그 정도 능력이 일어나는데 하루에 3,000명, 4,000명이 문제이겠습니까? 그 수많은 영역 중에서 그때 이른비 성령이 내릴 때 나타난 이적은 병자가 치료되는 치유의 이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 늦은 빛 성령을 받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치유의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약속을 여기 베풀어 주신 것이구나. 제가 30년 전에 이 말씀의 의미를 내 맘대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성서적으로 딱 해석이 되면서 여기 가슴이 얼마나 불타올랐는지 몰라요. 그래도 조심스러워서, 야, 이거 나만 혼자 이렇게 내 멋대로 해석을 한 건 아닐까. 그래서 이 요엘서를 영감적으로 해석을 해놓은 이 각 시대 대쟁투 611페이지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아, 여기 보니까 이적들이 일어나는데 특별히 무슨 이적이 일어난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적이 일어난다. 나 혼자만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아니구나. 아, 이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전 그때, 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대로 믿으면 이적이 일어날 수 있겠다. 병자들이 치료되는 이적이 일어날 수 있겠다.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내 혼자 만든 믿음이 아니고 틀림없이 하늘에서 부어주신 믿음이 확실한 것 같아요. 전 그때 주로 예언을 전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질병 치료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요양원이라고 하는 데를 가본 적도 없어요. 구경도 간 적이 없습니다.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깨달으면서 믿음이 생기는데 저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생겨요. 딱 이 말씀을 깨닫고, 아, 이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으니까, 특별히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적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그 이적이 진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보려면 환자들을 놓고 뭐 지표를 해야 나타나든지 안 나타나든지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한 그룹과 같이 100일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한 90일째 되는 날 이 의미를 깨달았어요. 전 성격이 좀 꼼꼼한 편입니다. 완벽주의자예요. 완벽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제 스타일은 그래요. 그런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치유 사역을 믿을 건 늦은 비 성령밖에 없다. 100일 기도 끝나는 날 그냥 그날 집회를 하자. 전 계속 하던 예언 전도도 최소한 3개월 이상 준비를 하면서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10일 뒤에 이런 치유 집회를 하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준비가 안 돼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현미밥을 짓는 방법도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을 건 늦은 비 성령 임하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 이 약속 하나 믿고 집회를 했는데 제 믿음은 한 5명 정도만 와도 배우면서 하자. 솔직한 제 믿음이었어요. 워낙 아는 게 없으니까. 5명 정도만 와도 방향은 이쪽이니까 그냥 배우면서 한번 나가본다. 그랬는데 120명이 왔어요. 들것에 실려온 사람, 휠체어 타고 온 사람, 중환자 중환자들만 온 겁니다. 제가 겁이 났어요.
이야, 세상에 이런 중환자들 여기 와서 있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누가 책임지지? 겁이 났어요. 근데 하나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환자들 다 오세요 그랬는데 전 솔직히 말씀드려서 치료하는 법 하나도 모릅니다. 그 얘기를 안 하면 아 제가 막 잠을 못 잘 것 같아 겁나서. 그런데 뭐 믿고 이 집회를 시작을 했느냐. 요엘서의 말씀을 깨닫고 늦은 비 성령이 임하면 치유의 이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만 믿고 시작을 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있는 우리들이 정말 늦은 비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했고 오늘이 그 100일 기도 끝나는 날이라 그냥 그거 딱 하나 믿고 시작했습니다. 제 믿음이 그때 뭔지는 모르지만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은 틀림없이 치료의 이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여기 막 차고 넘쳤어요. 전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성령이 부어 주고 싶은데 여기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부어 주고 싶어도 부어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일평생을 뒤돌아보면서 눈물로 눈물로 내 마음 구석구석에 찌들어 있는 모든 죄와 이기심과 탐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눈물로 다 우리 마음의 그릇을 한번 씻어봅시다. 그러면 늦은 비 성령이 임할 것이고 그때 치료의 이적이 일어날 걸 저는 믿습니다. 요 말씀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했습니다. 근데 날짜를 잘못 잡았어요. 6월 말인데 참가자들 3시까지 들어오니까 3시부터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건 막 장대비가 내리는데 일주일 내내 내리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그러니 운동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데 좋은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비가 너무 억수로 오니까 딱 와서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하나 하고 왔는데 치료는 하나도 모른다는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고 그냥 돌아갈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또 웬만하면 돌아가는데 이 중환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비 때문에 돌아갈래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단독주택교회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광명시에. 그러니 그 좁은 건물에 1층에 이제 식당, 2층 본당, 3층 사택까지 바글바글 120명은 바글바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나마 그 습습한 여름에 숨 쉴 때는 교회당밖에 없어. 거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순서도 없었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 유리창에 주룩주룩 비가 하루 종일 오는데 참석한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지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집회를 했는데 그렇게 한 명도 예외 없이 눈물 바다가 된 집회는 그 뒤로도 못합니다. 그런데 4일 5일 지나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일주일 뒤에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 썩어 들어가서 잘라야 된다라고 선고받고 휠체어 타고 지나가던 한 분이 프랑카드 보고 들어왔다가 이분이 3일 만에 혈당 다 정상이 되고 썩어 들어가던 발이 치료돼서 휠체어 던져버리고 2층 계단을 펄쩍펄쩍 뛰어서 올라오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야 이게 진짜 일어나네. 중풍이 오른쪽이 마비되고 누워있는 동안에 왼쪽이 마비되고 또 누워있는 동안에 오른쪽이 또 중풍이 와서 13년 동안 3번 풍이 오고 13년 동안 누워서 똥오줌을 남편이 가려주던 사람이 들것에 실려왔어요. 13년 동안 못 걸었습니다. 얼굴은
완전히 굳었어요. 말도 한마디도 못해요. 치료가 됐어도 못 걷습니다. 재활치료 뭐 몇 달 해야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5일째 되는 날 2층 계단을 혼자 걸어서 올라오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제 인생의 행로가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아, 성경에 기록된 그 수많은 기적들이 문자 그대로 가능했었겠구나. 흉내만 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거 제대로 하면은 야, 마지막 시대 주시겠다 약속한 그 늦은빛 성령의 기적이 진짜 일어나겠구나. 제 가슴속에 그 믿음이 싹이 텄어요. 제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여기 부어졌고 그때부터 한 30년 제가 에너지가 그래도 넘치는 편이에요. 단 한순간도 좌나 우나 쳐다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온몸이 바수어지면서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틀림없이 늦은 빛 성령이 임하면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게 무엇인지 그걸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면서 나아가보자.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에게 온 땅이 환해지면서 이 아름다운 운동이 전개될 것이다. 전 지금도 그 믿음으로 그걸 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본 그것이 어떤 쪽에서 실상으로 나타날지 여기도 두드리고 저기도 두드리면서 다녀봤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기적이 이 시대에 일어날 만한 시절인 것입니다. 그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와 누추한 마음들을 저 피골계곡에서 다 내려놓고 씻어 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암덩어리 다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파킨슨 다 사라질 것입니다. 혈압 치료될 거예요. 통증 사라질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이렇게 말씀을 듣는 동안에 아멘 하고 이걸 잘 받아들인 사람들도 이 프로그램 중에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건 기적이다. 기적 차원의 치료들이 지난 30년 동안에 계속 나타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건도 안 나타났으면 저도 사람인데 저도 지쳐가지고 벌써 딴 길로 갔을는지 몰라요. 틀림없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동산에서 그렇게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된다 약속한 이적이 우리 모두에게 체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